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확진자가 들른 것으로 확인된 점포 및 일대 학교 등에 있어 휴업과 휴교를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업과 휴교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한 편의점입니다. 당시 편의점 안에 있었던 점주는 자가 격리되고 영업을 중단했다 하루 만에 재개됐지만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별로 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23번 확진자가 들른 것으로 확인된 중구의 호텔을 비롯해 면세점과 백화점 등도 휴업을 결정한 상태. 하지만 휴업을 결정해야만 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서울시 내부 지침엔 소독 뒤 환기를 하고 10시간이 지나면 개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대다수 자치구가 24시간이 지난 뒤 영업을 재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걸 꼭 이제 닫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뭐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내린 거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바이러스는 소독하면서 바로 죽어요. 없어져요. 있다면.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고 이제 소독 약제가 약이니까 사람한테 조금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하루 정도는 문을 열지 말아라고 권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독하고 하루 지나면 문 열 수 있는 거예요. 이 업장에서는. 확진자와의 밀착 접촉 여부 및 증상 정도에 따라 능동감시자와 자가격리자가 나뉘는데 자가격리의 경우는 2주 동안 외부 출입을 못하도록 강제한 반면 능동감시자는 이를 강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확산되는 속에 학교 휴업 사례도 늘고 있지만 휴업 기간에 있어서는 학교장 재량에만 맡겨두고 있는 상태. 휴업과 폐쇄, 자가격리 등에 있어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TV 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